안녕하세요. 이병콜 플랩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.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퍼터 어떤 거 선택해야 됩니까?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. 뭐 블레이드 형도 있고, 뭐 말레트 형도 있고, 반달 형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오늘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. 그냥 뭐 프로 선수들이야 본인의 취향이 있겠지만, 여러분들은 취향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제말 듣고 이거 선택하십시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골프 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네, 제가 지금... 왼손에는 이 블레이드형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일자형 퍼터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 말레 스타일 넓적한 퍼터를 들고 있습니다. 아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레 스타일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말레 스타일 중에서도요, 뭐 여러 가지 위에 문양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이 퍼터에서 그냥 선 하나만 있는 거, 아주 그냥 날렵하게 쫙뭐 이렇게 무슨 뭐 모양 있고 공그려 있고 이런 거 말고 선 하나만 그려 있는 그래서 선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퍼터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냐하면, 잘 보세요. 제가 이제 퍼팅 레슨을 가끔 드리는데, 뭐, 지난번에도 좀 홀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,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뭐, 그린의 경사를 읽고, 이 공을 갖다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딱 라인을 놨어요. 라인을 잘 놨는데, 이 라인을 놓으면 이 안에 이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무슨 뭐경가 어떻고, 스피드가 어떻고. 다 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왼쪽이 왼쪽, 오른쪽이 오른쪽을 본 거란 말이에요. 근데, 퍼터를 딱 놓게 되면, 이때는 라인, 공에 있는 라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, 이때는 어떤 퍼터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, 이 블레이드 퍼터도 라인이 있고, 이 말렛 퍼터도 지금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. 그냥 이 라인만 맞추고 치면 돼. 이렇게 맞추고 치면 되는데, 문제는 뭐냐면,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라인을 잘못 놨을때 생기는 그 부작용은 무엇일까? 그래서 정말 나는 똑바로 놨다고 생각을 하고 딱 쳤는데 이거 완전 왼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트로크를 보면 의외로 스트로크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라인 때문에 잘못 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퍼팅의 운명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수들이 라인을 놓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일반 골퍼분들이 라인을 놓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말렛 퍼터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말렛 퍼터에 라인 하나짜리가 있다고 하면 저는 라인 놓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라인을 놔버리면 여기에서 홀과의 소통을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. 그럼 나도 어떻게 하는 거야? 그공 위에 있는 라인의 역할을 이 녀석이 해준다는 겁니다. 그래서 공을 갖다가 모양을 아예 우리 뭐 백구라고 그러잖아요. 아무 모양 없는 걸로 놓고 여기에서 라인을 놓고 계속 견눈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때로는 연습을 할 때는 딱 놓고 뒤에 가서도 한번 보는 그런 것도 할수 있고 어 오른쪽인데 약간 왼쪽으로 놀려면 이런 식인데 어, 내 생각에는 약간 왼쪽 보고 있는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라인을 놨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에 맞출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계속 홀 쪽으로 내가 두리번거리면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스트로크를 했을 때 쪽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홀 쪽으로 치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또 라인을 맞추고 딱 보고 보고 계속 겨누지라면서 맞는 것 같은지 소위 뭐 우리 겨눈다고 그러잖아요 겨누는 거 하고 그립 여기서 이렇게 딱 쳤을 때오 괜찮은데 아 계속 보는 거예요 제가 퍼팅할 때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암흑 속에서 퍼팅들을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보면 어, 이거를 그냥 라인만 맞았으면 라인이 오른쪽으로 았으면 나는 그냥 오른쪽으로 그냥 그분은 가는 거고 말도 안 되는 퍼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을 라인 놓지 마세요 대신에 뒤에 퍼터가 넓적하게 라인이 있는 걸 놓고 계속 조준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상태가 조정이 됐으면 여러분의 스트로크를 해서 보내 줬을 때 홀과의 소통력이 굉장히 뛰어나진다는 겁니다. 무슨 뭐 소위 말해서 뭐 멋스럽게 치기 위해서 무슨 여기 일자형 퍼터를 쓰고 뭐 어떻게 됐고 뭐 소장형으로서 퍼터를 가지고 계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아 진짜 퍼팅 잘하고 싶으시죠? 뭐 투볼 퍼터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. 됐고 그냥 일자형 사세요.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적용도 해 보고 저도 테스트를 해서 결정을 한 거니까 오늘 정해 드리는 거예요. 무서운 사실에서. 여러분들이 퍼팅을 못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홀과의 소통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공 던져줄 때 이렇게 보고 던져주잖아.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내가 발만 이렇게 딱 정렬하면 그냥 던지면 글로 가. 이렇게 퍼팅을 하고 있다고. 아셨죠? 정말 중요합니다. 만약에 퍼터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면 브랜드 상관없어요. 어느 회사건 좋으니까 그냥 라인 하나 있는 걸로 꼭 구입을 해서 퍼팅, 라인 놓지 마시고 이 퍼터에 달려있는 라인으로 맞추고 계속 홀과의 소통을 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다 진짜. 와우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해주시고요. 아셨죠?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. 좋아요, 구독은 텀.